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노? 야구 이래 해도 된다고. 앞으로 네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 뭐. 하지 마라. 접어라 야구. 앞으로 한 번만 더 처신 잘못하고 다니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알겠어? 이 이름 석자에 너처럼 공을 잘 던진다는 의미만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력, 지 어깨 으스러지도록 끝까지 던지는 투지, 팀이 한 점도 못 내고 지더라도 끝까지 던지고 스스로 패전 투수가 되는 책임감, 그래서 어깨가 닳도록 국가대표로 뛰고 롯데에서 뛰는 놈이다. 사람들은 그런 최동원을 좋아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다. 내는 동열이가 나오건 누가 나오건 죽도록 던집니다. 내가 한 물 갖건 두 물 갖건 끝까지 던집니다. 내한테는 그게 야구입니다.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내 게임은 내가 나갑니다. 내가 끝을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동원이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부터 다른 투수가 나오면 되니까 가서 치료받아. 야, 이겨도 제가 이기고 저도 제가 지었습니다. 모두들 내 말 잘 들어라. 현재까지 1승 1패. 그런데 오늘까지도 승부가 안 났다. 거기다가 지금 동열이 손가락까지 찢었다. 그런데 계속 던지겠단다. 그만 던지라는데도 싫단다. 무조건 던지겠단다. 밤새 술 처먹고 그 꼬라지로 경기를 하는데 그마 욕먹는 게 뭐 당연한 거 아이가? 마 지서 욕먹는 게 아니고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기다. 열심히 안 뛰가 욕먹는 기라고. 그 신문마다 최동원이 해다니까. 아, 겁대가리가 마씨. 마 하기사 공 하나 안 던져도 스포츠 일면에 빡. 이 내한테 시비 걸어봐 얻어가는 게 뭐고? 어? 그동안 쭉 보니까 너는 야구보다 신문에 네 이름 나는 게 더 중요하대. 네가 그래 바라는데도 홈런 치고 안타 치고 점수를 내와도 와 기자들하고 팬들이 니를 거들떠도 안 보는지 니 생각 안 해봤지? 내가 말해볼까? 니가 아무리 홈런 타자면 뭐하나 임마. 니는 인간이 삼륜기라. 그래가 딱 사람들이 니를 그래 취급하는 기다. 알겠나? 네.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봤자 처음에 땅에서 캘 때는 도막이 돌뱅이야. 그걸 깎고 다듬고 빛을 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반짝반짝한 보석이 되는 거야. 마운드에서 축을 힘에다가 던지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뛰고 더 던지는 수밖에 없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그게 같은 팀 선수들 위한 길이다. 1구1생, 1구1사. 공 하나에 죽고 공 하나에 산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던지면 언젠가는 빛이 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될 기다.